네, 오늘은 이거 캐리어 전기 냉난방기인데, 이것을 실내기를 옮기기 위해서 실외기 사전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맨 왼쪽에 LONO가 220 메인 전원입니다. 메인 전원 들어와서 감지선과 123 통신선, 여기다 실내기로 연결되는 선입니다. 본전원에서 오는 220V 메인선이 이렇게 와서 LONO로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가스를 한번 전 실외기 쪽으로 몰아가지고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에어컨은 가스 차지구가 좌측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좌측 가스 차지구는 마루를 열고, 맨 컨트롤 베이스 위에 좌측을 눌러줘서 적정량이 들어있습니다. 나가는 상태인데 자동 화면은 압력을 줄여줄 것입니다. 도화를 자, 일단 이제 에어컨을 가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에어컨 냉방 가동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온도 약 30도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매니폴드 게이지는 지금 현재 약
55파운드 정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에어컨이 냉방으로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가스를 실외기로 몰기 위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우선 가동 중인 상태에서 이 고압측 서비스 밸브를 먼저 잠그고 그 다음에 이 V2의 바늘이 제로에 가까워지면은 저압측 서비스 밸브를 잠그고 에어컨을 가동을 중지시키면 되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원래 2인 1조로 작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금 혼자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이 지금 현재 50에서 60파운드 정도 저압축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투입니다. 투투 가스, R 투투 가스. 자, 그러면은 고압축을 잠그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압축을 잠그니까 저 아래 바늘이 이렇게 빨리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외기를 잠그고 잠그고 빨리 에어컨을 꺼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에어컨을 가동을 중지시켰습니다. 이제 전기 분전하면서 전기를 차단하고 실내기를 분리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전기가 차단이 되었는지 테스트하기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기가 차단이 되었습니다.